지금 작은 부에선 돈 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 그래. 이때가 건설회사에서는 가장 신날 때 아니냐. 그 힘든 수주전 끝에 분양에 성공해서 이렇게 막 현금이 팍팍 들어오는 이때가. 근데요, 회장님. 저희 회사 금고엔 일은 안 하고 잠만 자는 현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만 잠자게 하고 일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라. 나는 뭐 동굴 줄 몰라서 아까운 돈 쌓아놓고 있는 줄 알아? 그럼 왜 쌓아두고 있는 건데요? 조만간 M&A를 할 거야. M&A요? 그래서 지금 내가 총알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그럼 어떤 기업을 M&A 하실 건데요? 그건 내가 아직 말해줄 수가 없고, 그보다 일은 네가 해야지. 네? 후계자가 됐으니 이제부터라도 뭔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죠. 사람들 이목이 지금 다 너한테 쏠려 있단 말이야. 네가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 승계 작업이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가 있어. 네, 명심하겠습니다. 횡령? 에이, 그건 아닐 거야. 오광남 회장을 믿으세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광남이가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뭐 그럴 사람은 아니야. 왜? 무슨 낌새라도 보이나? 아니요. 근데 또 모르죠. 막상 눈앞에 현금 따발을 보면 마음이 흔들릴지. 그건 그렇지. 그럼 잘 한번 지켜봐봐.